네, 우리 선배님, 댄 선배님께서 네. 용종, 선종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이제 밤낮이 바뀐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숙마를 오래 이렇게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식생활도 좀 불규칙해지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즐겨 마시는 게 그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 이제 6개 샷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게 진하게요? 잠깐 그거 저게 그냥 검은 물 아닌가요? 그쵸, 커피 그쵸, 샷 완전, 6개 그렇죠 완전 거의 뭐 이제 저는 반약처럼 이렇게 완전 아니 근데 이호님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에 특별한 무슨 이상이 생기셨나요?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송을 통해서인데 딴 데는 다 괜찮은데 대장 내시경에서 이렇게 용종이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것도 있었고 이제 큰 거는 한 3cm 정도의 선종이 나왔었죠.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한 달만 늦게 왔으면은 다음으로 이제 변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. 사실상. 하늘이 도왔네요. 용종이 보통 암으로 변이 되는데 뭐 짧게는 3년, 5년,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선종이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면 사실은 그 우리가 위와 대장은 실제로 의료인들 눈으로 보고 처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2019년에 그 결정이 여기 앉아 있으시게 했는지도 모르죠. 네.